가요계 국보급 비글돌이 드디어 돌았다. 기승전 듀스가 난무하는 엠블랙의 훈훈한 컴백 인터뷰 현장 와이드가 독점 공개합니다. 팔로우 팔로우 미.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경기도의 한 스튜디오.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도는 이곳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. 보낼 때가 한 2만 썼죠. 네? 아, 안 되겠다. 엄마 이게 누구예요? 엠넷 와이드 연예인스 시즌으로. 들켰어요? 엠넷 와이드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엠넷입니다. 아니 그런데 다들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? 뭐 저희 집이에요. 저희 집이고 네. 청바지 광고 찍고 있었고 네, 저 천둥이가 네. 솔로 앨범 지금 뮤직비디오 찍고 네, 이제 남은 시간에 솔로 앨범도 찍고 예. 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? 뭐 이렇게 보면 광고가 맞는 것도 같은데 뮤비 촬영 중입니다. 이것은 이제 제 솔로 앨범 촬영 중이고요. 아 일단 제 솔로 앨범 되게 잘 나올 것 같고요. 역시 남자는 지인의 흰색 셔츠. 저를 위한 세트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개까지. 하나 어디 있어 그러면 이제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형이 먼저인데 형 먼저 아우 다음. 이 사람들이 진짜 다 알고 왔거든요. 약 1년 만에 여섯 번째 미니 앨범 브로큰으로 돌아온 엠블랙. 특유의 절제된 섹시함과 카리스마로 진정한 남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는데요. 특히 이번 타이틀곡의 작곡가가 가수 휘성씨로 알려져 더 기대를 모았죠. 워낙 선배님이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 작업을 같이 해보다 보니까 굉장히 녹음하러 가는 첫날에 긴장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엄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섬세하세요. 곡이 작업되고 편곡까지 다 저희 생각들을 많이 반영해 주셨어요.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서 한 소절 안 들어볼 수 없죠, 지호 씨? 그게 안 돼요. 방송에서 할게요. 네. 아, 왜 그랬냐면은 되게 당황하셨어요. 노래가 이 무대와 의상 이 3박자가 고루 갖춰졌을 때 빛이 나는 노래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들려드리는 것보다는 무대에서 확인하시죠. 진짜 이럴 거예요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방송을 오래 쉬어가지고요 감을 잃었어요.